이동 변동, 자리 변동, 사람들이 너 그래? 와서 한번 해볼래? 하고 기인의 인덕을 만들어서 직장 이동, 대기, 문서, 자격증, 혼인 대기 이런 게좀잘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 말년에 금전 재물이 거두어라. 내 거를 만들어라. 노후대책을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거 말년 후뭐 40년을 살 것도 30년 살 거를 만들어서 내 자리를 지켜. 많이 기다렸죠. 아, 돼지는 왜 뛰어나오다가 왜맨 마지막으로 왔어? 자, 돼지띠. 장성살이 그 상압의 육합살 너무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죠. 천기인이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올해 그 운빨이 상승인데도 되게 돼지띠 분들이 좋아요. 조직의 리더를 하고 중심인물을 해서 가는 인물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죠. 그래도. 그래도 대인관계에 마찰이 있다 해도 나쁘지는 않고, 않아요. 좋아요. 근데 건강이 많이 피로를 느낄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하고 화합 있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화합을 잘 이루고 가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나옵니다. 자, 29살 의뢰생 돼지띠 분이죠. 올해 이동 변동, 자리 변동, 사람들이, 어, 너 그래? 와서 한번 해볼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 취진, 승진의 일이 있고 자기 사업하는 일에 문을 열고 가서 새로운 기운의 확장, 그냥 리더십에 일구어서 사람들한테 기인덕에 내려서 금전의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 거를 리더를 해서 움직여도 괜찮고요. 추진력으로 어디 멀리 가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자, 41 계생. 장사는 어우 천기운이 들어오네. 조상의 음덕이 굉장히 깊어요. 올해 윤달에 조상의 재를 많이 지내 주세요. 왜냐면 천기인이 들어오고 조상의 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덕에 음덕이라고 좋은 덕이고 재물을 갖다 준다 그러죠. 어려움을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발판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상의 덕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기인의 인덕을 만들어서 직장 이동 대기 문서, 자격증, 혼인대기 이런 게좀잘 좋습니다. 그래서 천기인이 나를 돌봐주는 운빨이 들어왔으니 좋다고 나오고 기인덕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느니 승승장구 되겠습니다. 신해생 돼지띠분 백색이네요. 신색은 아까 뭐라 그랬죠? 힘든 시기,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랬죠? 아까 이제 백기 든다 그랬죠? 포기도 한다 했죠? 근데 희한하게 심란해, 안 편안해. 고집이 너무 세고 또 남의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러다 보니 재물이 나가고 가정불화도 올수 있고 남녀의 삼각관계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정리정돈이 안 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깊게 들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힘들어. 그래서 우울증, 빙의, 기문관살이 요 돼지띠 이분이 상당히 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분들 아까 내가 무속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태숭 퇴마가 있다 그랬잖아. 이거를 쳐내서 방법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무속인이 되겠어? 정리정돈을 하라는 거죠. 자, 65세 기해생 돼지띠 분, 황색이에요. 재물 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냐면 직장 말년에 금전 재물이 거두어라. 내 거를 만들어라. 내거 다시 문서를 잡아라. 막바지 노후 대책에서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토지를 사서 내걸 만드는 거. 남의 거준 것도 내거다 가주세요. 그러니까 남한테 나간 거다 가져서 내가 다 가져와. 내걸다 만들어. 내걸 만들어서 모든 거 가져. 오늘 좀 만들어. 그래서 마지막 말년운을 노후 대책을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거 말년 후뭐 40년을 살 것도 30년 살 거를 만들어서 내 자리를 지켜. 애들한테 다 주지 마. 돈다 주면 애들이 날안 대고 살아. 그러니까 내거 지키면서 내 가정도 지키면서 내 돈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띠분 나쁘지 않을 해묘미라에서 토끼양 돼지 좋다 그랬죠.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53세 신해생이 신까물 액까물이 많고 방한통수가 되니 이분들은 신병이 있거나 뭐든 태송을 하시는 게 좋고 행운해 주시는 게 좋고 마흔하는 되게 좋습니다. 상승해요. 이런 분들은 더 운을 받고 싶다면 윤자리 들에서 조상 천도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29살 분은 올해 하는 일잘 되고 직장 옮기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계묘년 12띠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기한테 해당되는 나이 또 거기에 맞는 말들 많이 들었죠.
생년월일이 없이 통계적인 겁니다. 전화해서 잘 봤니 못 봤니 그런 거 댓글 많이들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굳이 새벽에 밤에 아무 때나 댓글에 응, 안 좋은 말 자기한테 안 좋다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안 좋다 해서 욕설 나쁜 말 굳이 문자까지 누르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나한테 필요하면 듣고 아니면 많은 거 참고 싸우면서 들으랬지 저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미년 승승장구 내서 꽃길만 걸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2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성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